김치찜 플러스 뭐지? 메추리알. 어, 메추리 알 플러스 뭐지? 매늘. 아, 여기까지. 아. 아이고, 아이고, 조심. 괜찮아. 와우. 메뉴를 추천받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이죠. 아이고, 맛있겠다. 예, 밥 먹어야죠. 밥은 한 공기예요. 밥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해놔서 여기다 얹어놔가지고 밥이 많아 보이지? 고봉밥 아닙니다. 살을 첩해라. 나이치츠는 아까도 이상한 짜치는 채팅을 했었는데 저 새끼도 블랙에. 역시 내 눈 레이더에 한번 보이면은 아, 저 새끼 뭐지? 거슬리네? 하는 느낌이 있었던 새끼는 결국은 뭔가 짜치는 채팅을 결국은 치네. 과학이야, 과학. 어, 나를 믿어야 돼. 다 필요 없어. 방송을 오래 한 그 결과물이 나니까 나를 믿어야 돼. 채팅창이 아주 여러 유형이 있지만 역시나 나를 믿어야 돼. 안 그래도 아까 내가 분명히 내보내고 싶었는데 결국은 치네. 비영신 같은 새끼. 어, 버러지 같은 새끼. 정말 말 그대로 통삼겹이 들어있네요. 예, 맛있겠네요. 어. 와우. 와. 맛이 있을까요? 예. 아니, 무슨 삼겹살 김치찜 먹었다고 내 체중이랑 비례해가지고 이게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에요? 무슨 뭐, 누가 뭐 통대창 처먹습니까? 아, 그 씨팔 삼겹살 먹는다고 연병하고 가지고 저 굶고 있네. 저 여자 한 명 전현도 내보내. 병신 같은 년이. 저 뭐야? 작심 만일? 40원 더 급속도 먹방 꺼져. 어. 아니 저 지금 두 끼째예요. 예. 아, 근데 뭐 먹는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십니까? 다들 밥 새끼들 잘 쳐드시면서. 예. 내보내. 어. 병신 같은 년. 아유, 씨발. 죽여버릴까 보다. 개새끼가. 미안합니다, 욕해서. 아, 근데 지금 짜증나요, 진짜. 왜냐면 내가 언제나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이 휴방입니다. 근데 이틀 쉬면서 뭔가 이제 인터넷 세계에서 나가서, 예, 제 일의 존재 윤태훈으로서 취미도 즐기고 아주 뭐 인류애를 잘 충족해갖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와가지고 수요일 날 즐겁게 방송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저런 병신 같은 인터넷에 있는 씨박 새끼들이랑 말다툼하고 저런 새끼들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싫어요. 내추럴 바스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꾸 저런 인류의 뒤지는 채팅 아주 꼴보기 싫거든요. 예. 좀 내보낼 것들을 좀 내보내주고, 예, 좀 저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좀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것 같아요. 힘듭니다. 수요일마다. 요거는 따로 시킨 거 2,500원인가? 어. 아직 안 먹어봤어요. 근데 지방층이나 이렇게 너무 분리가 이렇게 잘 되는 애들은 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전에 제가 김치찜 시켰다가 반품 시킨 적 있어요. 왜냐면 너무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예. 그러니까 대충 처먹지가 그 선에서 저도 해결하고 싶거든요. 대충 처먹고 싶어요. 근데 대충 처먹을 수가 없는 고기의 누린내가 너무 나가지고 한번 이렇게 아, 못 먹겠다고 반품 시켰던 있었거든요. 약간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 이건 괜찮아요. 이 통삼겹이 사실 냉삼이거든요. 지금 냉삼. 그래서 이 고기 이제 결을 보시면은 단면부에 그거 있어요. 그 냉삼집 같은 데 가가지고 처음에 고기 이렇게 얹으면은 그 위로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찌꺼기 같은 그런 느낌? 예. 막 부드럽다고 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냄새가 안 나니까. 예.
맛있네요. 나쁘지 않아요. 응. 리뷰 이벤트 뭐 있어요? 안 했는지 리뷰 이벤트? 안 한 거야? 없는 거야? 아니요. 지금 먹기를 바라면서 눌러보고 있습니다. 안 했대요, 랄프가. 정말 고마워요. 리뷰 이벤트 품목 뭐였는데? 아싸, 없다. 없어요. 없어요? 정말 고마워요. 5만 5천 원 이상 시켜야 리뷰가 있습니다. 와, 너무 비싸지 이거는. 탄산 없죠? 탄산. 그러게 과자보다 싸네. 7만 원짜리 시장 과자보다 싸네. 전통 과자보다. 탄산 없네요. 포크를 시킬 때. 아, 요거 있는데요. 뭔데? 토레비요. 얼음이 안 드릴까요? 됐다. 어, 됐어, 됐어. 아, 뭔가 좀 곁들이고 싶은데. 뭘 곁들이고 싶을까? 라면 사리? 계란찜. 아, 제 생각은요, 김이 필요합니다. 김이요? 연남김. 라면 뭐 끓여요? 라면, 아, 해봐. 라면은 좀 해봐지. 네. 연바, 연바야. 계란 후라이요. 계란 후라이 몇 개요? 네 개요? 알겠습니다. 네. 계란 후라이 네 개만요. 뭔 로니 콜먼이냐고? 단백질은 본인 체중의 두 배는 먹어야 됩니다. 형님은 계란을 하루에 20개씩 먹어요. 아, 그러니까 뭐 먹는 게 좀 창피하게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제가 맛있게 먹고 싶으면 맛있게 먹고, 계란 후라이 네 개를 먹건 세 개를 먹건 계란이라도 사주셨습니까? 응? 아, 그 호들갑이야. 영상을 보니까 야동을 안 보게 돼 고마워. 나의 전두엽 지킴이. 예. 요 김은 빨갛게 아시죠? 예. 그 김이에요. 그 김. 계란값을 보태 주세요. 그 김입니다. 명란김. 아직 다 소비를 못 했어요. 예. 버스킹은 이제 일본 갔다 와가지고 그러고 버스킹 한번 하죠. 월미도에서. 월미도 유동인구 장난 아니던데. 애부터 어른들까지 기가 막히던데. 일단 계획을
미리 날짜를 다 짜놓은 게 아니라 일단 제 앞에 있는 그거부터 이렇게 저는 해결해 나가는 시기라서 버스킹은 제가 이제 좀 추후 공지도 드리고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니요, 버스킹 저 혼자 하려고요. 예, 맞아요. 이제 그 슬슬 그게 온다던데요. 태풍? 이제 3일 동안 비바람이 분대요. 딱 좋지 뭐. 바이크 안 타고 집에서 디아블로 하고 게임하고 방송하고. 바로 밥동 딸 해줄게. 아, 디아블로 방송에서 안 하죠. 디아블로를 방송에서 한다? 그거는 아싸리 제 잠방 보는 게 더 나아요. 방송용 게임 아닙니다. 방송용 게임이라고 하려면 정말 제가 방송에서 디아블로를 하게 된다? 그럼 진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그런 게임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럴 확률은 애매하죠. 저는 순수 게임 BJ가 아니잖아요. 제가 뭐 종합 게임 BJ고 뭐 RPG 게임 그런 거 하고 그랬으면은 뭐 디아블로 했겠죠. 아, 스타크래프트는 그 RTS 장르 팬케이크 나왔습니다. 여기다. 아니 저는 스타크래프트는 뭔가 안 끌리더라고요. 그만 놓아줄 때도 된 게임 아니야 사실? 근데 온게임 내 시절부터 프로게이머들 경계하고 그들의 서사와 스토리가 녹아들어 있는 그 스타크래프트판 자체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스타크래프트 유저였던 사람들은 그거 못 놓쳐. 그래서 40대가 돼도 스타크래프트, 50대가 돼도 스타크래프트, 아마 60대, 70대가 돼도 스타크래프트를 못 놓고 있을걸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약간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 바둑 두고 장기 두고 하듯이.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비하를 제일 싫어해요. 김치찌개 맛있겠다. 아, 맛있네요. 이제 푹 익힌 이 김치찌개, 이 김치찜은 사실 미리 좀 해놨을 것 같아. 그죠? 그러지 않고서야 주문 들어가자마자 이걸 어떻게 김치를 다 익히고 했겠습니까? 미리 해놨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그러나 고기에서 냄새가 안 난다, 잡내가 안 난다, 그거는 당일날 했다. 당일날 해놓은 거다. 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잡내 일도 안 나요. 전에 그 집은 내가 따졌는데 변명해가지고 진짜 비호감이었어. 아니, 당연히 한 건데 하는데 어떻게 냄새가 날 수 있지? 웬만하면 먹어요 저도. 남자들의 세계가 있잖아. 남자들의 세계는 뭐야? 그 있잖아, 힘의 길님이 말씀하셨잖아. 제육 시켰는데? 여보, 내가 어제 본 건데 남자들은 예예 오징어 덮밥을 시켰어. 근데 파랑 양파만 있고 오징어가 없어. 어. 그래도 먹는데. 어, 그럼 먹지. 오징어 뭐 더 달라 그래? 그냥 먹는 거지. 나는 오징어 덮밥을 시켰는데 제육 덮밥이 나오고 그냥 먹어. 나는 소개팅을 나갔는데 여자가 안 나오고 남자가 나와도 그래도 그냥 해. 왜? 아니, 친구라도 사귀는 거지 온 김에. 걔도 시간 내서 왔을 거 아니야. 난 택시를 타고 집, 뭐 우리 집으로 가주세요 했는데 아저씨는 집으로 가서 그냥 계속 갈 거야. 왜? 뭐 아이슈라고 또 아이스커피 시켰는데 뜨거운 커피 나와도 그냥 먹어. 카운터까지 가는 게 더 힘들어. 남자들이 다 그러는 거 아니겠지. 좀 묻어나지 않나? 여보, 내가 어제 본 건데 남자들은 예예 너무 가긴 했는데 그런 거지. 근데 용납이 안 되더라고. 근데 나는 근데 먹는 거 있어서만큼 용납이 안 돼. 웬만하면 그냥 먹어 맛있게. 왜냐면 난 홍어를 좋아하지 않지만 홍어를 맛있게 먹어놓고 마지막 두 점 딱 남았을 때 혐수치가 이제 맥시멈에 차가지고 야 못 먹겠다 솔직히 맛있는 척 했다 미안하다 그랬는데 다시 홍어 먹을 일 없을 것 같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와 그때 먹어봤던 그 김치찜은 진짜 심각했어 냄새가. 근데 그 와중에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고. 야 그냥 왔으면 처먹어라 왜 이렇게 까다롭게 그냥. 지들이 안 먹어봐서 그래 개새끼들. 생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5살 늑다리 아프리카 TV 처음 왔는데 대박이다. 나도 방송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맞아요. 그렇게 시작한 사람도 있을걸. 은근히 BJ 중에 그런 사람 있을걸. 누구 방송을 봤어. 반대. 오 씨발 존나 재미없어. 와 근데 이렇게 많이 받아? 와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뭔가 어떤 일이 딱 있을 때 어떤 그 분야에 있어서 되게 쉽게 그리고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절반은 정말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하고 있는 거고. 왜냐면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고 되게 편하게 만들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너무 허들이 낮은 느낌? 뭐야? 저런 사람도 방송한다고? 오 씨발 나도 해줄게. 사실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죠. 예,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죠. 경험을 해본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 예전에 여러분들 막 방송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 했었던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면 저부터가 방송을 하는데 막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가 않잖아. 그냥 앉아갖고 밥 처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나 도란도란 하고 있는데 되게 뭐 한량 같고 뭔가 되게 능력 없어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시작한 사람 은근히 있어요. 근데 문제 뭔 줄 알아요? 다 처음 망했어요. 비영신 새끼들. 아주 나를 조수로 본 거지. 그 외모가 만만하니까 아주 그 능력도 만만한 줄 알아. 그러면 안 되거든요. 뭔 말인지 알죠? 예. 당근마켓에서 다 올린 거 아닙니까? 로지텍 캠이랑 비영신들. 그러니까 내가 조언 해줄 때 왜 안 쳐들어? 방송 쉬운 거 아니야, 진짜로. 근데 그러면서 배운 게 또 있고 하겠죠. 언제나 얘기하지만
제가 뭐 인터넷 방송 뭐 10년 넘게 하고 그랬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안다는 듯이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방송은 접는 게 아니라 접히는 거야. 진짜 자기 스스로 방송을 접겠다고 딱 이 바닥을 떠나는 사람들은 신념 있는 사람들이지. 근데 나중에 다들 돌아오더라고 또. 진짜 그런 것 같아. 방송은 접는 게 아니라 접히는 거야 진짜. 나 밥 조금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 넣을까요? 밥을 조금만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계란이 남아서. 아니, 저도 못 접었어요. 왜냐면은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제 노래 쪽으로 관심 많아가지고 내 노래를 실시간으로 60명 이상 들어주면 그건 대단한 거다. 왜냐면 내가 이제 그 당시 음성 플랫폼 게임톡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서 노래를 하다가 50명이 풀방이었어. 그래서 50명이 내 노래를 듣고 있고 뭔가 세이클럽 라디오 무슨 뭐뭐 캐스트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방송 아닌 방송을 하게 됐죠. 50명이 이제 실시간 듣고 있으니까 뭔가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캡처도 해놓고 그랬어요. 왜냐면 50명은 그 당시에 경이로운 숫자. 왜냐면 지금 토크온 들어가도 30명 방에 30명 다 찬 거 보셨어요? 못 봤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아프리카를 통해서 처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듣고 홍대에서 클럽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60만 원이란 대관료를 주고 8시부터 10시 타임 정도까지 2시간 정도를 대여를 해가지고 뭔가 공연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공연 자금을 만들기 위한 어떤 하나의 초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눈 깜빡하니까 씨발 13년이 지나 있네. 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죠. 예. 윤태웅 쨍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네, 그게 계기였어요. 누구 영향을 안 받았다는 게 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 영향을 받으면은 계속 그 사람이랑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그러게 되거든요. 그 사람의 말투, 행동, 제스처 모든 거를 카피하게 되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번 주 일요일 교회 나오실 생각 없으신가요? 와서 예배 드리면 좋으실 것 같은데. 아, 사실 이제 기독교의 교리에 따르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지옥에 가죠. 근데 저는 내가 뭔가 죽을 것 같을 때 빠르게 기도할 거예요. 네. 빠르게 하느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막 다쳐가지고 천국에 갈 거예요. 다 용서해 주잖아요. 왜냐면은 생각해봐요. 죽기 전까지 이제 예수를 믿다가 어떤 흑화를, 인간도 흑화를 해요. 사람도. 그래서 내가 흑화해가지고 예수를 안 믿게 됐어. 아, 신 따윈 없어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안 믿고 마지막에 안 믿어버리면은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믿겠다. 지금까지 안 믿고 있다가. 네. 아, 막타는 성경에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 진정성은 인간이 판단하는 거예요? 신이 판단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인간이 다 해석해가지고 자기식대로 풀어내. 그 사이비 아닙니까? 예. 네. 그건 신이 판단하는 거지. 아, 저 더 합리적이라서 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놈, 넌 지옥에 가라.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 거기 그 자리에서 그냥 황가래 뱉어버리고 그냥 에이 씨발 그냥 지옥 갈게요 하겠지. 예.
그딴 게 어딨냐고. 그치. 그러니까 믿음을 얼마나 유지를 하느냐가 또 이렇게 좀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행 티켓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아니면은 신 주변에 있는 어떤 좀 그런 신이 너무 바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신 주변에 있는 뭔가 좀 그런 뭐 인정단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 뭐 인정단들이 인정해요, 인정해 하면은 다다음 성지 합창단 단양이가 싫어져서 회전. 100개 감사합니다. 예. 네. 아, 고기가 좀 질기다. 와, 많이 질기네. 역시 냉동 통삼겹인가? 근데 사실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이게 좀 말이 좀 무례한가요? 아니,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믿지 않으면 거기에서 불이익이 생기는데 그 불이익을 막기 위한 그 어떤 믿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진정성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천국에 가건 지옥에 가건 아무 의미 없고 나는 천국에 보내도 지옥에 보내줘도 나는 정말 순수하게 정말 그 신을 믿겠다. 와, 그건 완전 노예만 했는데. 난 일단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사실 사후세계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종교 얘기 그만하시죠. 다음 무리토론 주제가 뭐가 될까? 외계인이었으면 좋겠다. 외계인 얘기하는 거 너무 좋은데. 이번에 안 그래도 외계인 관련해가지고 뭐 올라왔더만요. 오피셜로다가 나사에서 일하던 사람인가? 아무튼 굉장히 대단. 아, 뭐 그 성지합창단이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성지합창단 노래 추천하신 분들의 98%는 제가 알기로는 다 감다뒤에요. 네. 왜냐면 내가 들었을 때 이 노래는 진짜 기가 막힌 노래인데 남들이 들었을 때는 별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픽을 받는 노래를 해야 성지합창단도 잘 되겠죠? 그죠? 네. 그런 거니까 차트를 유심히 보고 있어야 돼요. 들어보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들었을 때 너무 좋은데 코트가 들었으면은 나처럼 이런 감동을 느낄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 저희는 차트 따라가요. 그 노래 추천해 주신 노래 과거에 했었습니다. 아, 과거에 성적차는 했었어? 네, 하다가 와. 실패한 노래입니다. 하다가 실패했다고, 그 노래를? 예. 뭔 노래인데? 발라드가 싫어졌어, 진민호 씨 노래입니다. 아, 발라드가 싫어졌어. 예. 그거 그때 시청자분들이 너무 성내갖고 그 진민호 씨 관련해갖고 이제 진민호 씨가 그때 진짜 출연하시기로 했었는데 너무 반응이 안 좋았고 안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소속사 사장님께서 엄청 좀 약간 불편한 내색을 내비추셨던 그런 예. 그 기억이 있네요. 2021년 3월 달에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의미로 하려고 했었던 거고 사실 뭐 컨펌을 받고 무슨 뭐 지원을 받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쪽에서 이제 요청해 주셨고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된 거죠.
아, 우리 재윤짱 오늘 어서 와. 예전 같아서 두 그릇을 먹겠는데 두 그릇 못 먹겠네요. 저도 요즘은 배가 딱 부르면 딱 젓가락 내려놔요. 요즘 그런데 너무 배부르면 이게 맨 위에 있는 갈비뼈가 약간 아파요. 왜냐면 위가 늘어날 대로 늘어나가지고 갈비뼈를 건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왼쪽에 위가 있죠. 네. 아, 오늘 오마카세 가보고 생각이 좀 바뀌었어. 음식에 대해서 이게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정말 오마카세가 나는 왜 오마카세를 못 갔었냐, 당장 먹고 싶은데 당장 먹을 수가 없어. 오마카세는 예약을 해야 돼. 그래서 난 사실 그게 아유 뭐 뻘짓거리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돼지 자기가 들어보라고 하고 자기가 감동받았던 노래 성적평단에서 하면은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올 것 같다는 어떤 스스로의 그 뇌내망상 했지만 노래를 추천하는 과정에서부터 벌써 컸나버리니까 별풍선 300개를 쏘면서도 400개를 쏘면서도 빡치는 거죠 저 과정이. 근데 저희는 솔직히 노래 랭킹 따라가는 게 맞아요. 진짜 글의 알고리즘도 타고. 예? 안 그래도 박재정 씨 그 노래 그 10만 이제 다 됐죠. 뚱땅이려나. 예. 뭐 좀 아쉬울 수는 있겠으나 조금 예 저희 사정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만별 왜 했냐고. 이만별님이 발라드 씬에 있어서 핫하지 않나요? 노래 내고 나서 그 신곡 홍보하려고 정말 많은 수단을 어? 아직도 차트인에 있고 한데 이만별님 노래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본인이 싫어하셔가지고 왜 했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예. 풍화창님 이제 안 쏜다 하시는데 좀 다른 노래 없어요? 차트 따라가야 조회수 잘 나오지. 그렇죠.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시면 채널을 운영하는 제 입장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풍화창님이 지금은 좀 많이 좀 약간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풍화창님 그 의견에 따라서 별풍선 500개, 600개 정도 받아놓고 성접창단 이걸로 하게 됐다. 그럼 사람들이 물음표 존나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그때 얘기하겠죠. 아 이거는 이 곡은 풍화창님께서 별풍선 600개를 싸주시면서 추천해 주신 노래입니다. 자 코트야 6만원 벌고 어? 성접창단 조회수 1, 2만 달이 나올래? 너 왜 그래?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다수의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풍화창님. 예 이해가시죠?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나온 지 오래된 노래라서. 예. 그 노래가 이제 어떤 그 반등에 뭔가 좀 그런 조짐이 보이면 관심을 갖겠어요. 근데 뭐 지금 이미 발라드 시장에서 요즘 노래들은 거진 다 소비되는 느낌이라서 다시 안 찾죠. 계기가 있지 않은 이상. 어디 뭐 TV 프로에 나와서 그 노래가 이제 핫해진다 그런 게 아니면. 라이프 씨. 예? 뒤에 중얼중얼 거려요? 예? 자꾸 중얼중얼 거려요. 서포트를 와서 얘기하세요. 와서 마이크 있으니까. 응? 아니 와서 여기서 서서 얘기하세요. 잘 들어가요. 임재현 회분도 응? 잘 나가던데. 회분은 했습니다. 했어요. 한 걸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는데 말을 하려면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마이크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좀 크게 말할까요? 하지마. 아, 풍화창님 아직도 서운하신 것 같은데. 아, 진짜 풍화창님 진짜 알고리즘 너무 오르신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백풍선. 네. 그래도 600개 감사해요. 헤헤. 그럼요. 아, 하지 말라고. 아, 그러니까 왜 혼자서 갑자기 또 왜 담비짓 하세요? 네? 홍하창님. 아니면 아닌 거고. 아, 그렇군요. 할 수도 있는 거지. 계속 아, 아 하지 마. 하지 마. 이러면서 담비짓 하세요. 예. 네. 700개 감꼭 사. 머리 돼지야. 그래요. 까세요 저를. 포가찬이 고맙습니다. 못 먹겠다. 배불러. 다 드신 것 같은데. 잘 먹었어요. 3.5인분 드신 것 같습니다. 지울게요. 네, 안전운전 하시고요. 풍화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시청자가 원하는 것을 해야 조회수 잘 나오고 호영이 돈 야무지게 벌지.